인기 뒤에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연식당 시즌2에서 새로운 막내로 합류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 박서준은 저는 일단 굉장히 체력이 좋고 훈훈한 외모는 물론 능숙한 서빙 실력과 섬세한 성격을 자랑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폭풍 발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그의 남다른 외국어 실력이었으니 If you want, you can, but it's going to be really, you know, salty and hot. So, yeah? I hope you enjoy this Korean traditional mixed rice. 외국어는 나보다 못할걸요?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 실력자도 유명한 배우 이서진, 윤여정보다도 돋보이는 박서준의 외국어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윤식당의 애청자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윤식당 시즌2의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으로 합류하게 된 박서준은 멤버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 그래 영어 할 줄 알아? 영어가 가장 중요한데 88년생이면 너 영어 잘하지 않았는데도 어린 애들 다 영어 잘하던데 뭐 듣기는 거의 다 가능하고요 말이 조금 밖에 안 되긴 하는데 여기 한국말도 서툴어요 제가 영어에 다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 직원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윤식당 시즌2 촬영지인 스페인 테네리페 섬 가라치코 마을에 가자마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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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 서준 마이님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박서준 뭐 인사 정도 하는 거겠지 했던 것도 잠시 Y hablas español? Español? Un poquito Un poco 아, 코미다 코레아나? 트라디셔널? 이거네 오케이 가고마스? 현지인들과 기본적인 인사는 물론 주문을 받고 고객을 응대할 때에도 척척 알아들으며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아, 코미다 코레아나 아, bien, bien Gracias Gracias 너 되게 잘한다 스페인어 나 외운 것만 하는 거야, 외운 것만. 아유, 겸손하기까지. 아니, 근데 저기 서준 씨, 스페인어는 대체 언제 배웠대요? 독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 깜짝 놀랐네요. 박서준은 윤식당에 캐스팅된 이후 난생 처음 스페인어를 접했으며 그것도 단기간에 벼락치기로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엄청 연습하고 왔거든요. 촬영지 특성상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다른 직원들을 대표해 스페인어 공부에 나섰고 진심 유용하다.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 회담에 출연했던 스페인어 사용 가능자 멕시코 대표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에게 직접 과외까지 받으며 철저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도착하기 직전까지 비행기 안에서도 부단히 스페인어 공부에 힘써온 결과 네, 그럼 너 맞춰봐 네, 아, 못 외웠어요 비엔베니도? 비엔베니도 환영합니다 몇 분이세요? Cuántas personas 이름이 뭐예요? ¿Cómo te llamas? ¿Cómo te llamas? 말씀하세요 디가메. 디가메. 이음 과장 정유미의 물음에도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수준급 실력을 갖게 된 것. 멋지다.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박서준은 이번 스페인어 공부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표가 있으면 늘 뜨거운 열정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예언기를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매일 새벽까지 공부한 끝에 반에서 원래 한 36등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뭔가를 보여드려야 내가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 올려가지고 7등, 5등 이렇게 반에서. 반에서 7등? 네. 많이 올랐네. 그랬더니 해봐.
꼴찌에 가까웠던 성적을 대폭 올리며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가 하면. 근데 저는 사실 외국 배우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디카프리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려고요. 새벽 3시까지. 네. 예. 데뷔 이후에는 역할의 비중 상관없이 외국 작품에 출연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 최근에는 영어 과외 선생님도 직접 알아보는 등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 서준 씨,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어도 단기간에 늘었군요. 대단하다. 멋져. 세계적인 스타 되시겠어, 지금. 생애 처음 배웠음에도 불구 그 어렵다는 스페인어를 척척 구사하며 언어 천재임을 인증하고 있는 배우 박서준이 명단 공개 8위에 올랐습니다.